오늘의 메뉴 육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9,500원이고요. 이거는 2인분치입니다. 네네, 반찬은 2인분치입니다. 예. 자, 콩나물과 고사리가 있고요. 고기가 원래 있지 않나? 고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맵네. 아, 난리 났다. 개맵다. 아, 이거 얼큰 육개장이구나. 아, 그러네. 아, 내가 얼큰 육개장을 시켜놓고 왜 맵네 하고 있었네. 아. 맞네. 아, 와, 아, 목을 찌르는데 난리 났네. 아, 아, 맛은 괜찮아요. 괜찮은 맛이에요. 맛있게 맵다고 표현하나 이런 거를.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맛없다 이런 맛 아니야. 맛은 마음에 괜찮아요. 아, 저 매운 거 안 먹어요. 나는 그런 마인드. 아니, 굳이 매운 걸 먹어야 되나? 고통을 느끼면서? 약간 그런 마인드라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. 아, 예, 큐브 화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여기 배달료 무료야. 15,000원 하면 배달료 무료로 해주던데. 배달료 무료입니다. 아, 매워. 얼큰하다 그래야 되나? 아, 난 매운 거 같기도 하고, 그냥 먹을만한 거 같기도 하고. 매운 거에 뜨거운 거 들어가니까 난리 나는구만. 와. 맛있어요. 맛은 있어.
딱 내가 원하는 간인 것 같아. 간이 좋아? 제가 좋아하는 김치. 겉절이. 계단. 아, 근데 맵다. 김치도, 와. 김치에서 근데 왜 간장게장 맛이 나냐? 그건 왜 그러는 거죠? 김치에서 왜 간장게장 맛이 나죠? 아, 머리요.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. 네네.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? 돈 받고 잘랐습니다. 봐요. 괜찮아요. 아쉽다. 나 고기 없는 거 아쉬워, 솔직히. 육개장에 고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? 원래 육개장에 고기가 없나요? 아, 밥 말아 먹긴 좀. 그건 좀. 나 밥 말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떠먹는 거 좋아해. 사람마다 스타일 아닌가요? 나는 순대국집을 가도 밥 안 말아 먹어. 밥 따로 국물 따로 먹거든? 사람 스타일인가?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나요? 나는. 나는 밥 따로 국 따로 먹거든? 아, 조금 먹다가 만다고? 아, 맞아. 그런 것도 있어요. 섞으면은 밍밍해져가지고, 그 본연의 맛이 없어져. 그것도 좀 있어가지고. 아, 저 말이 제일 공감이 되나요? 아, 맞아, 맞아. 섞으면은 내가 생각한 그 맛이 무너져. 밥이랑 섞어 들어가면은. 맞아, 맞아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메이플 영상보다 먹방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번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음 곡으로 넘어가. 순서 좀 조심해라, 블랙한다. 순서하다 간다.
아 근데 왜 김치에서 간장게장만 나냐? 별로예요. 맛은 괜찮은데 향이 별로네. 간장게장 양념의 향이 나. 아, 이 경부 어디서 27차 작품입니다. 잠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국물 좀만 버리고 올게요. 밥은 어디 갔냐? 아유. 밥 말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니 또 밥을 조금이라도 좀 말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국물 짠 거 같은데 짠 편인 거 같아. 아 뜨거. 내가 싫어하는 거야. 아. 이거 뭐죠? 이거 뭔지 아시는 분? 이거 뭔가요? 이거 메뉴 뭡니까? 이거 뭐죠? 저 싫어하는 거예요. 맛을 표현해드려야 되나?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? 씹을수록 쓴맛이 난다고 표현할까요? 씹을수록 써요. 쓴맛이 나요. 씹을수록 쓰면은 열문 가요. 씹을수록 써요. 뭔지 모르겠어요. 김치? 간장 계속 김치. 딱 소스가 딱 그 간장게장 양념 맛이 나요. 김치에서.
밥 먹고요. 뭐 하겠냐, 사냥이나 해야지요. 살아나라. 육개장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